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5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9명 증가한 총 38,653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46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18.8%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38.9%인 58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7.4%인 11명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5월 2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7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4.6%로 725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7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6.8%입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8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5월 27일 18시 기준 79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52.1%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5월 27일 18시 기준 2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231만 649명 중 175만 7,423명이 동의하였고, 그중 85만 4,211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48.6%입니다. 27일 18시 기준 도내 위탁 의료기관은 총 3,172개소이며, 돌봄 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만성 호흡기질환자, 의원급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 경찰, 소방, 군인 등과 같은 사회 필수 인력들이 대상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65세에서 74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위탁 의료기관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령군의 접종 대상자는 도내 총 111만 5,657명입니다. 이중 27일 18시 기준 76만 9,046명이 사전 예약에 등록하셨습니다. 사전 예약률은 68.9%로 집계됩니다. 사전 예약자 중 11만 2,624명이 어제 하루 동안 접종을 받아 예약자 대비 접종률은 14.6%입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6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예약 등록을 해주셔서 일정에 맞게 백신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나 지역 예방접종센터와 달리 3천여 개에 이르는 위탁 병의원에서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변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전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할지 모릅니다. 이를 관용하는 태도 역시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은 65세에서 74세 연령군 11만 2,624명을 포함 총 13만 1,40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접종자 숫자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다행히도 큰 사건 사고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초기 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코로나19 대응 요원, 의료인, 사회 필수 인력, 취약시설 관련자 등 접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한 편이었습니다. 이번 접종부터는 일반 인구 집단, 특히 고령층의 접종 기회가 대폭 확대된 것이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에 있어 제일 중요한 위험인자는 연령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적입니다. 일례로 80대 이상의 경우 국내 통계상 20% 내외의 치명률을 보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고령층 인구의 면역 획득 비율이 올라가면서 사회에 얻어진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을 줄이는 등 사회가 보건의료적으로 더 안전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사람들이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각 영역을 더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숫자로 보여지는 방역 결과 하나의 영향을 받았다면, 2021년은 그에 더해 백신 접종률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면역 형성 수준이 추가로 고려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사전 예약 대상자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하면서 기간 내에 예약 신청을 해주십시오. 위탁 의료기관 의료진들께서도 환자 안내와 안전한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헌신하는 의료인분들과 시군구 현장의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스포츠 용품 판매업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12일 안양시 소재의 스포츠용품 판매업 직원 2명이 해외 출장 후 입국한 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관련자 일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27일까지 9명의 추가 양성자가 확인되면서 28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1명으로 확인됩니다. 관련자 13명에 대해 검사가 다 완료되었고 한 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12일부터 20일까지 폐쇄되었으며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 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접촉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확진자 중한 명은 확진 판정 받기 9일 전인 5월 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유효한 전략은 유증상자 조기 발견입니다. 2021년 상반기 경기도는 이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정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의심 증상을 느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 동료와 이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어린이집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21일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린이집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27일까지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교사 3명, 원생 5명, 가족 5명 등총 13명입니다. 관련자 148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97명은 자가격리, 38명은 수동 감시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소독과 방역을 완료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또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유행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을 9개 생활 권역으로 구분하여 통계 분석하면서 대응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발생 변화를 지역적으로 세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선 도를 9개 생활 권역으로 나누어 정밀하게 통계 분석하면서 시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둘째 주 무렵부터 신규 감염자 발생 양상이 도 평균보다 뚜렷이 상승한 지역은 제8권역입니다. 일주일간의 확진자 총수를 인구 10만 명으로 나누어 계산했을 때 5월 9일에서 5월 15일 사이 도 평균값은 인구 10만 명당 8.9명입니다. 같은 기간 제8권역은 인구 10만 명당 19.1명으로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중 성남시는 16.5명, 광주시는 31.9명입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상승한 지역은 제9권역입니다. 지난주인 5월 16일부터 22일 사이
도 평균값은 인구 10만 명당 8.3명이었지만 제9권역은 23.6으로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중 이천시와 여주시는 각각 29.3명, 31.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권역별로 통계를 구하는 이유는 지역 간 대응 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결과에 있어 지자체 대응 능력이라는 요인은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지리적인 이유, 구조적인 이유 등이 훨씬 크고 강력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도가 혹은 어느 시군이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하는 단순한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이 시각 코로나19 대응 전선이 어느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해내는 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적군이 침입하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이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 5월 20일 브리핑 때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8권역과 제9권역, 즉 경기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유행의 가장 뚜렷한 역학적 특성은 소규모 사업장 유행의 재확산, 그리고 영국 변이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유행은 외국인 노동자 감염자 증가라는 현상과도 맞닿은 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지난 2월 말, 3월 초에 경기도가 어렵게 겪었던 일의 재발입니다. 비유하자면 잔불이 남아있다가 건조해진 날씨에 다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길은 비슷한 위험 요인을 가진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변이주 바이러스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동하고 그몸 안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도 같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도내 어느 지역의 유행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특정 지역의 유행을 억제해내는 일뿐 아니라 역학자료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위험 요인들을 다른 지역들에서도 적용하고 시급히 점검, 최대한 사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도는 이런 관점에서 시군 네트워킹 사업에 전력해 왔습니다. 저희 긴급대응단은 경기도 코로나19 보건의료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례적으로 온라인 개최되는 이 협의회에는 도내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병원, 모든 생활치료센터, 모든 보건소가 참여합니다. 발생 통계, 의료자원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같이 공부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조직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힘든 싸움입니다. 도는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력과 연대 정신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시민,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